2021학년도 대비 수능 완성 3강의 2번 제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있습니다. Multiple views니까 다양한 시각들이 있대요. Of the learners니까 학습자들에게 관련된 다양한 시각이 있고요. In theories of cognition이니까요. 인지 이론이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한 학습자의 다양한 관점이 있는 거죠. Just as, 마치 모처럼요. There are multiple theories, 많은 이론들이 있는 것처럼요. Of the nature of art니까 예술의 특성에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처럼 학습자에게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라는 관점이 있다라는 거네요. 일단은 학습자가 조금 더 중심 소재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Some, 일부 사람들요. Portray니까 표현한대요. 보여준대요. The learner, 학습자를요. As lone이네요. 일단 lone individual. 이 부분 기억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개인으로서 뭐를 하는, 뒤에서 분사가 꾸며주고 있죠. 현재 분사가. Trying to make sure니까 말이 되게끔 노력을 하는. Overwork, overart니까 예술작품을 이해를 시키는데 노력을 하는, 아니면 이해를 하는데 노력을 하는 개인으로서 학습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or 또는 for the matter, 그 관점에 대해서는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려는 관점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어찌됐든 학습자랑 예술은 둘 다 중요한 소재인데, 그 예술에서도 학습자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고, 거기서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한마디로 예술 세계를 이해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중심 소재가 개인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others, 다른 사람들은요, picture, 그림인데요. Learners, 그러니까 여기선 학습자를 생각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서 as living, 살아가는 것인데 within a, 여기 부분이 중요하겠죠. social, 사회적이거나 cultural, 문화적 context, 맥락에서 학습자를 이해한대요. 그리고 from which, 그 사회나 문화에서는 knowledge, 지식이 derives its meaning, 그 지식의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 한마디로 지식의 의미는 사회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학습자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개인이냐 사회냐 이거를 나눈 거죠. 그래서 such different views, 그런 다른 관점이죠. Of the learner, 학습자의 그러한 다른 관점들은 have consequences, 결과들을 갖는데요. for 소재가 약간 이동했죠. teaching the arts니까 예술을 가르치는데 결과들을 갖게 된대요. 다른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면 개인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미술 선생님이 있고요.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미술 선생님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가르침이.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if works of art, 예술 작품들이 are to be understood, 이해가 되어진다면요. in terms of their social and cultural origins니까요.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기원으로서 그다음 purposes, 목적으로서 이해가 되어진다면 it, 그 예술이라는 것은 would make sense, 말이 될 거래요. to integrate니까 통합시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죠. the knowledge of artwork니까요. 예술 작품을 into those subjects, 그러한 주제로요. 근데 여기서 그러한 주제란 such as the social, 또 나왔죠. 사회 연구요. studies or history니까 사회 연구 분야나 역사 분야에다가 접목시켜서 예술의 지식을 통합시키는 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where, 그곳에서는요. 사회 연구와 역사에서는 knowledge of culture and society니까 문화와 사회의 지식이 is collateral이니까요. 나란히 provided, 제공되어지는 거죠. 그냥 단순화시켜서 예술은 사회적인 부분이다. 사회적으로 배경 지식을 갖고 이해를 하자. 이런 거고요. 그렇죠.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뭐 르네가 그 당시에 어떤 시대에서 살았는데 그 시대의 풍조는 이래서 이러한 작품이 태어났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덧말 읽어도 알겠죠. 이건 개인적으로 예술 작품을 접근할 때는 그냥 예술 작품 그 자체 뭐 질감이 어떻고 붓의 터치감이 어떻고 명도가 어떻고 채도가 어떻고 이렇겠죠. So if works of art, 예술 작품이 are thought of as, 여겨진다면요. autonomous structures니까 자발적인 즉 주체적인 구조물로서 여겨지고요. 그리고 whose meaning, 그 구조물 즉 예술 작품 자체의 의미가 is set, 만들어지죠. by the artist, 그냥 예술가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그 구조물로서 여겨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술작품 구조물에서는 there's one objective, 한 가지의 객관적이거나 or right, 올바른
interpretation, 해석이 들어간대요. 한마디로 그 작가의 의도만 파악하면 되고 분석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작품은요, independent, 그러니까 독립적인 상태인 거죠. 빙의 생략된 분자 부분일 뿐이고요. 어디서부터 독립되어 있냐면요, of its social context, 그러니까 사회적 맥락에서는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Then,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여기까지 길었죠, 그렇죠?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바라본다면, it might make more sense, 더 말이 될 거래요. 뭐 하는 것이요? To pair this conception, 그러니까 그 개념을 나란히 짝을 짓는 거죠. Of art, 예술 작품을 뭐랑 개념을 짝을 짓냐면요, the view of the learner, 그러니까요, 학습자를 as a lone individual, 개인으로서 학습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나란히 미술 개념을 접목시키는 게 더 말이 될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5번, the implications, 암시하는 바인데요, of cognitive views, 그러니까 인지적 관점들인데 adapted, 채택되어지는 거죠. For teaching the art, 예술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채택되어지는 인지적 관점의 implications, 여기서는 적용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나타내는 바가 두 가지 측면이다를 얘기한 거죠.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어요.